도시에 어둠이 내리고 작은 수레들이 하나 둘 불을 밝히면 오래된 시장 거리엔 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밤이면 밤마다 불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이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맛의 유혹에 이끌리죠.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강원도요. 강주에서 왔대요. 저는 마산. 저는 고미. 아메리카. 원주에요. 히로시마です. 최근 전국구 관광명소로 떠오른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입니다. 어느 전국에서도 이런 분위기 없을 거예요. 서문야시장은 위하여! 위하여! 어두웠던 시장 거리를 밝히는 상인들. 작은 매대 하나하나엔 그들의 소중한 꿈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밤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바로 이곳 야시장 덕분이죠. 안녕하세요. 오, 근데 여기 뭐 대부대가 일행이 지금 전부 몇 분이세요? 8명이요. 8명이요? 네. 어떤 관계세요? 가족 친구, 친구. 아, 친구분이랑? 네. 오, 친구분 지금 여기만 먹는다고 정신이 없으시네. 어? 맛있네요. 맛이 어때요? 우유 튀김도 맛있고 이거 꼬치도 맛있어요. 또 이런 곳이 생기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새로운 문화라 그래야 되나? 밤 문화이기도 하고 이제 기성 세대들이 즐기던 그런 문화하고 좀 다르게 랜드마크식으로 유명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큰 길에 늘어선 70여 개의 매대들.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는 서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구시의 주도로 야시장이 생겼습니다. 여기 유독 긴 줄을 자랑하는 곳이 있군요. 고소한 육전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나 봅니다. 5,900원입니다. 이거 100살 하나 챙겨주시고요. 제가 3,000원 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그럼 100원치 더 드릴까요? 자, 일단 얻는 데까지 최대한 넣어볼게요. 네. 여기 육전 하나 바로 드신 걸로 나왔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해 바시데이. 100원어치를 더 주는 것도 있어요? 잘생기시거나 뭐 예쁘시거나 외국인들이시면 좀 벌좀 많이 드리고 예,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많이 드리고. 안녕하세요. 태국분 아니시죠? 네, 부산 사람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양 많이 드린다고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조금 드리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찾아서든 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많이 드리게 되면 뒤에 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 스스로가 그게 좀 뭔가 양심의 가책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번 많이 드리면 계속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개 포장으로 드릴까요? 정말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동시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올려. 아이들 입맛에도 맞는 것 같죠?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의 육즙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맛이요? 전라도 외갓집에서 육전을 배웠다는 박형진 씨. 야시장에 오기 전엔 평범한 직장인이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직전에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이제 사장님들을 이제 대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장이라는 이름이 네.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서 계속 이제 참다가 결국은 이제 터뜨렸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사장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하루 5시간 남짓.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빨리, 더 많이 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와중에 꿋꿋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피나신 것 같은데. 아, 네. 저기서 한 번씩 식사하고 계시네요. 아, 옆에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네, 좀 얻어먹고 있습니다. 아, 옆에서 네네. 네네. 일용할 양식의 제공처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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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려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배고프다고 해서 드린 거예요. 가끔씩 적선하곤 해요, 사실. 네, 저희끼리도 이제 서로 저희도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고 저희는 이제 또 밥 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종목이 뭐예요? 저희 밀크티랑 커피, 말차 우유, 딸기 우유, 천양 한라봉 주스예요. 그럼 병도 주문해서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 네. 요거 제가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네 주문해서 만든 거예요. 옛날 참기름병에 직접 디자인한 상표까지. 요즘 유행인 복고 감성이 제대로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처음엔 푸드트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자리 옮겨가면서 영업을 하다가 그래도 한 군데에서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야시장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아, 예. 처음에 경쟁률이 20대 1이었나 그랬거든요. 품평회를 하거든요. 외부에서 전문가들 또 모시고 시민분들 또 모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식 조리된 거 이제 대접을 해가지고 거기서 품평회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료 장사만 6년째. 푸드트럭 대신 야시장을 선택하기까지는 고충이 많았다는군요. 커피요. 대구의 유원진을 거의 유원진이랑 유원진을 다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도, 대학교 앞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막 푸드트럭 하러 장사하러 갔다가 주변 상인들이랑 마찰 또 있고 그래가지고 예. 막 울기도 많이 울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들어오게 돼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차와 커피에 심취해 관련 대회와 자격증을 섭렵했던 그에게 이곳 야시장은 또 다른 도전 무대입니다. 한편 화려한 불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게. 코치로 좀 불쇼를 해야지 이게 지나가는 분들 좀 시선도 끌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불맛을 좀 낸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계산된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처음 닭발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정말 낮은 금액으로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집기들이나 뭐 이런 걸 사는 데는 100만 원도 들지 않았어요. 보증금 뭐 이런 거를 넣는 것도 200하면 이제 5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이웃기를 다 정리를 다 했어요. 첫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다른 창업 기회를 하려면 시내에서 3평, 4평짜리 가게를 하려고만 해도 벌써 권리금 보증금이 1억씩, 2억씩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아주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문시장 야시장은 돈이란 현실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밤 10시를 넘어선 시간. 그런데 이곳 사장님들은 뒤돌아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분 다 이렇게 근데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서서 잘 먹고 좀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보기엔. 오늘 장사는 어떻게 좀 많이 하신 편이세요? 아 오늘은 원래 비가 와가지고 많이 준비 안 하긴 했는데 준비한 거는 그래도 다 팔고 네. 지금 하나만 남아가지고 일단 그 사이에 밥을 좀 먹고 있어. 마지막 손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초중고 동창인 두 사람은 6개월 전 야시장에 들어온 신참입니다. 둘이 반반씩 돈을 모아서 덮밥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30번째 음식을 판매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네요. 신날 게 아닌데. 아 왜요? 주말에 원래 다른 매대는 막 네. 지금 한참 팔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좋게 가져왔으니까 이게 손님이 없어서 못 파는 것보다 마감이 돼서 못 파는 게 더 아쉽거든요. 아쉬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정말 판단을 좀 잘못했네. 네, 판단 미스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판단을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뭐 얘라고 해야 사죠 뭐. 얘라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의견을 반반 나누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못했어요. 요리가 좋아서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고 시작한 야시장 장사. 초보 장사꾼에겐 하루하루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장사가 처음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안 쉽죠. 지금도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든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장사한 날 얼마나 파셨어요? 그때 팔았나? 네, 여덟 개 팔았어요. 그게 확실히 장사 안 해본 사람한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막 그 상가 얻어가지고 어렴풋하게 음식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연습하고 차근차근 배우는 것도 많고 하니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오려면 싫어했는데. 언제든 빨리 그냥 그만두고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 그 말씀 지금 아직도 하시죠? 아직도 그냥 계속 밥 늦게 돌아다니니까 그게 좀 그거에 걱정이 좀 있으신 거예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장사의 기본기를 깨우쳐 나가는 중입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짧지만 강렬했던 전쟁을 마친 야시장. 상인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루 마치고 들어가실 때 어떤 기분이세요? 뭐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라는 사고 없이 뭐 잘 장사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안도감.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안도감이 가장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뿌듯한 거는 그날 드시고 가셨던 손님이 다시 오셔서 또 드시는 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 분, 두 분 단골이 생기면서 제가 또 하루하루 활력을 받는 거. 그게 활력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려한 불꽃 뒤에 미처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소박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전국 3대 장터로 유명했던 대구 서문시장. 어젯밤의 뜨거움을 뒤로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 저기 어제 만난 닭발 가게 사장님이시네요. 야시장 개장이 4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시장에 나오셨군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와있어요? 아, 야시장 사전에 제 준비나 이런 재료 손질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이제 준비된 조리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리장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 한켠, 야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동 조리장. 밤에만 운영되는 야시장이지만 낮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군요. 조리장 쓰시는데 10시부터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구건 씨는 3년 전 야시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장사를 시작한 초창기 멤버입니다. 장사하면서 이게 좀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처음에는 좀 적응하느라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누구 쓸 새가 없었어요. 그냥 재료 준비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잠을 그때는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재료를 한 300명 정도의 드실 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 생활에 적응을 해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야시장과 함께한 3년은 그를 어엿한 장사꾼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토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대목인 날인데요. 개장 전부터
야시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 야시장 넘어오신 분들 중앙 통로대기 만듭니다. 중앙을 막지 말라고 뭐 그렇지, 하시는 것 같은데. 매대가 내려오니까 위험하니까 차 당기고 일하는 게 좀. 아, 어디서부터 매대가 내려와요? 이따가? 저쪽 두 군데 다 내려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요? 이쪽하고 아. 저쪽하고. 매대를 보관하는 주차장에도 상인들이 일찌감치 나설 채비를 마쳤는데요. 여기를 왜 안 발랐어요? 엄청 긴장하십니다. 지금 일주일 중에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예, 토요일이 그래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신 날이에요. 드디어 어젯밤 전투를 마치고 잠들었던 야시장의 매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랍니다. 이게 무슨 퍼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매대, 남의 매대 할 것 없이 다 함께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장사 욕심에 마음이 급해도 같이 장사를 시작하고 같이 끝나는 게 이곳 서문시장 야시장만의 원칙인데요. 똑같은 모양의 70여 개의 매대들이 줄을 맞춰 나서는 풍경은 또 하나의 명물이 됐습니다. 장관이네. 예, 이때가 제일 설렐 때예요. 줄을 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흡사 열차 같다고나 할까요? 아마도 이 열차의 종착역은 도전과 꿈이라는 이름이겠죠.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뭐 10분도 안 돼서 금방 다 정리하네요. 네. 그 신기해요. 한 80명 정도가 한 방에 움직이니까 빠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빨리야 빨리요? 가게를 열자마자 첫 손님이 찾아왔군요. 마스크를 금방 했어요. 네, 다행히 바로 했네요.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은 아까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서문야시장에. 오늘은 잘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입니다. 주말에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 수는 대략 10만 명. 평일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이곳, 야시장의 대표 맛집들은 늘 긴 줄을 뽐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1등입니다, 1등. 예, 1등이에요. 아니. 지금 뭐, 아니, 얼마나 이게 줄 서 계신 거예요? 아니요, 오기 전부터. 아드님이랑 같이 오신 겁니까? 네, 옆에 또 있어요. 다른 데 줄 서 있어요. 또. 아,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신랑하고 다 같이 왔어요. 아, 지금 가족이 나눠진 겁니까? 네, 나눠서 왔어요. 지금 아버님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저기요. 아버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눠서야 많이 빨리 먹죠. 긴 줄에 대처하는 야시장 단골 손님만의 요령이군요. 그런데 어째 덮밥 가게 앞은 한산하네요. 오늘 좀 시작이 어떤가요? 시작이 안 좋죠. 원래 이러면은 저희는 토요일 장사 망했다고 하는데. 오늘 손님 많이 오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세요. 원래는 줄지어 가면서 시작부터 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네. 말렸어요.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하다 보면 아시겠죠. 이러든 시작부터 울고 시작하긴 하는데. 어젯밤 준비한 재료가 부족해 올리지 못한 매상을 오늘은 좀 만회해 볼 수 있을까요? 외국 손님도 오셨네. 아이고, 다행히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혼남들이 오니까 갑자기 막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본 애피티.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생기면서 기존 시장 상인들의 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다크 3일.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서무시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낮에는 생선 장사하고. 와, 밤에는? 음료수 장사하고. 야시장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기존 상인분들이랑 사이는 어때요? 아, 사이는 다 서로 좋으려고 애쓰죠, 뭐. 우리들은 이제 좀 물러나고 좀 덜 벌고 이래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활성화해서 또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실제로 서문시장 야시장 상인들의 70%는 20, 30대의 혈기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인데요. 청년 못지않은 열정을 뽐내는 중년 창업가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 먹어요. 우리 사장님 두 분은 연배가 어떻게들 되세요? 네, 형님 있습니다. 네. 친구예요, 친구. 어? 뭐 친구예요, 형님이지. 그래도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그 중장년 창업에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들어왔어요. 일탄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여기서 또 주시니까 고맙게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잘 나갔던 대구 섬유업계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장무식 씨. 이제 인생 후반전을 위해 다시 요리를 배우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와이프가 조리사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처음인 건 옆집 오돌뼈 사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자재 유통일을 했던 그가 야시장에 들어온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예. 제가 좀 보고 일찍 성인병 그 중풍이 와서 뇌졸중이 와서 한 2년간 요양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번 여기 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권유를 해서 그렇게 여기 그 서문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에게 이곳 야시장은 삶의 역경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발판입니다. 주말엔 자정까지 열리는 야시장. 때이른 무더위에 밤을 잊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급하게 달려가는 상인을 뒤쫓아가 봤습니다. 닭발집 사장님이군요. 누가 이렇게 막 뛰어가나 싶더니 재료가 다 돼서 재료 가져가고 있어요.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아, 네. 아니, 아 진짜 오셨는데 못 먹고 가시면 또 좀 섭섭하니까. 지금 뭐 주문을 얼마나 들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한 10명. 주말은 주말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네, 어제 또 많이 못 팔아서 사실 속상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많이 팔리네요. 엄청. 매일매일 이렇게만 되면 그냥 고된 게 낫죠, 차라리. 하는 만큼 나온 김에 다 돈을 벌고 가야지. 나와서 헛걸음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행여 기다리다 지친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진 않을까 발이 빨라집니다. 야시장에서의 3년, 무엇을 남겼을까요? 3년 만에 뭐 건물 사고 이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이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뭐 여유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을 펼치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곳이죠. 5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더 큰 꿈을 위해 온몸으로 배우며 경험을 쌓는 시간입니다. 바쁜 토요일을 온몸으로 느끼는 곳이 또 있습니다. 태국식 볶음국수, 파타이를 파는 집인데요. 두분 관계가 뭡니까? 네, 저희 어머님. 저희 아들이에요. 야시장이 문을 연 3년 전, 아들 경일 씨는 모아둔 돈을 털어 장사에 입문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 장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울산에서 떡갈비 장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장사에 대한 꿈이 생겨가지고 다니던 학교 자퇴를 하고
네. 이제 아버지를 계속 도와드리다가 네.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네. 재미가 없었어요. 뭐 이제 적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군대 전역해서 바로 이제 복학하려고 이제 알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 이게 알바해서 번 돈으로 이제 재학 이게 등록금을 내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게 됐지요. 장사를 하겠다고 자퇴까지 한 아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네. 안 될 때는 이놈식이 기술이나 배우자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한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네. 정말 공치고 가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 메뉴가 네 번째 메뉴라고 했잖아요. 그전 메뉴는 바꾼 이유가 장사가 안 돼서 바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잘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떨어져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고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될 때까지 해보자. 남들은 저렇게 보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오기로 계속 이제 도전을 했죠.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실패하더라도 그것 또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경일 씨. 더디지만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전을 즐긴다고 해도 그 고됨은 몸에 남아 있습니다. 손목이 자다가도 좀 쑤시고 한 번씩 그래요. 네. 근데 뭐 평소시에는 괜찮아요. 네. 아, 팔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네, 손목을 이렇게. 그만큼 손님이 많이 다녀갔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파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았던 거니까. 경일 씨에게 야시장은 온몸으로 부딪혀 배우는 또 다른 학교가 아닐까요? 어느덧 마감 30분 전.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 상인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30분 전인데. 네, 이제 빨리 하고 빨리 마감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급한 건 손님도 마찬가지. 기다리시면서도 계속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구미에서 왔거든요. 저 먹으러 가볼게요. 아, 먹으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아, 토요일 장사를 무사히 마쳤으니 어쨌든 큰 산 하나는 뛰어넘은 셈입니다. 오늘 좀 장사는 잘 됐나요? 어, 네, 토요일이라서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간 것 같아요? 글쎄요. 100명? 그 정도요? 와. 단골 손님도 좀 오셨고요. 좀 약간 뿌듯하네요. 네. 아까 전에는 2년 만에 왔는데 네. 그 여기 안 산대요. 한국에 안 산다 했나? 네, 와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만 생각하고 왔다 갔는데 너무 뿌듯해가지고 막 힘이 나는 거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1년 365일 길 위에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고달픈 장사의 길. 그래도 손님들 덕분에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 눈길을 끄는 간판이 있네요. 오, 잠시만요. 신전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아, 저희 이번에 여기 시민들 상대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딱 매대 5개가 뽑혔거든요. 저희가 여기 뽑혔어요, 이거를. 미소로서 또 맞이해 주셨나 보죠? 아, 오, 근데 잠깐만요. 두 분 어떤 관계세요? 저희 커플요. 아, 여자친구분 결혼은 안 했고 네. 그게 이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개운해요. 네? 운동하고 가는 것 같이 개운하고 열심히 산 것 같아서 뿌듯해요. 저희는 뭐 낮에도 다른 일 하고 저녁에 오는 거라 가지고
나중에 다른 일을 하신다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수행 강사하고 여자친구는 회사 다니거든요. 본인들이 직업이 있는데 야시장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결혼 준비하려고, 결혼 자금 모으려고. 네. 결혼 자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요즘. 고달프지 않네? 뭐 고달파도 어쩔 수 없죠.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쌓아놔야지. 고달프지 않은 청춘이,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록 눈앞의 현실은 고단해도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거라 믿기에 오늘도 힘을 내서 희망의 수레를 밀어나갑니다. 많이 지치셨나 봐요. 힘드네요. 그래도 의지가 되는 건 같은 꿈을 안고 함께 길을 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막판에 힘을 제대로 쓰는데요. 아 예. 아 힘듭니다. 많이 많이 힘듭니다. 예, 저희 물건이 다 무겁다 보니까 무거운 거 이렇게 숙여가지고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또 바쁘면 이렇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를 조금 살짝 삐걱했습니다. 아니 그냥 복대 찬 겁니다. 뭐. 많이 다친 건 아니고. 아픈 허리를 견디며 장사를 마무리했지만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차가 너무 앙증맞은 거 아니에요? 서상공인들의 발입니다. 야시장에서의 장사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야시장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재용 씨만의 작은 작업장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늘 팔지 못한 음료를 처리하는 일. 제가 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까운데 그래도 저희 제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일 생산, 당일 판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요. 커피콩을 직접 볶는 것도 맛있는 커피를 향한 재용 씨의 원칙입니다.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몇 시 정도에 끝나요?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준비를 많이 안 해서 한 3시, 4시쯤에 끝나고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건가요? 아,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기본 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모여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맥주를 한잔 하던가 뭐 커피를 한잔 하던가 이런 거를 진짜 못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밤낮이 같은 생활을 실패할 수 있을까? 뭐 제가 야시장에서 이제 3년을 다 채웠거든요. 제 계획은 이제 5년까지만 채우고 이제 저도 조금 근사하게 가게를 차리고 싶은 게 꿈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해야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음료 매대다 보니 장사가 안 될 땐 하루 매상이 2만 원에 그친다는데요. 그냥 회사 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매일 하죠, 회사 생활 하고 싶. 근데 사실 제가 회사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회사 생활이 얼만큼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남들 쉴 때 저도 쉬고 싶고 남들 일할 때 저도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 나도 회사 들어가고 싶다면 친구들은 좀 혼내는 편인데 친구들은 오히려 또 자영업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각각 또 장단점이 서로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몰라서 그런가? 네. 서로 힘들다고 싸우거든요. 푸드트럭에서 야시장으로 이어진 재용 씨의 다음 꿈은 자신만의 카페를 여는 것. 그 소중한 꿈을 위해 오늘도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엔 음식 매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문화상품 매대도 있습니다. 인물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즉석 캐리커처 매장은 어린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죠. 감사합니다. 누구야? 우와, 예뻐요? 정말 귀엽네요. 똑같은데 그림 마음에 들어? 네. 감사합니다. 지호방에다 놔두자. 너무 귀엽다. 마음에 안 놔둬도 돼요. 그런 거. 아빠 방에 놔둘까? 알아보랬어요. 방에 안 놔둬도 될 텐데. 방에 놔둘 거야? 응. 누구 방에 놔둘 거야? 아빠 방에. 아빠 방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끔은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기 아이들은 본심인 것 같아요. 그림은 되게 잘 그려진 것 같은데 예쁜 얼굴이 아니니까. 안 우는 게 어디예요. 8개월 전 이곳 야시장에 둥지를 튼 서상준 씨. 알고 보면 순수 미술을 전공한 미술학교 출신입니다. 작가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뭐로 불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그림 그릴 수 있고 제 그림이 손님들한테 또 기쁨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작가가 됐든 뭐 장사하는 사람이든 그건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학교에서 그런 전공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은 받으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거랑은 또 괴리를 느꼈거든요, 학교 다니는 동안은. 그래서 지금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야시장에서 만난 생생한 표정들은 상준 씨를 행복한 작가로 만들어줍니다. 육전 가게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야 되세요, 아니에요? 바쁜 아빠를 보기 위해 아빠의 일터인 이곳까지 직접 찾아온 모양입니다. 누가 와? 아빠가 만든 육전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남편분 일하는데 좀 자주 와보세요? 자주 모두 애기들이 어리니까 네, 이렇게 주말에 그냥 한 번씩 오는데 주말에 또 사람 많아서 얘기도 못하고. 네, 이렇게 손님들 많은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손님 많으면 좋죠. 네, 근데 네, 좀 고생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빠, 최고. 아빠, 최고. Thank you. 선생님. 아빠, 최고. Thank you. 최고, 최고. 아이들 얼굴 이렇게 떠올리면 기분 날 것 같아요. 힘도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솔직히 다른 가정들은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아버지와 같이 어울려서 이제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직장을 그만두고 야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다들 말렸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아내만이 형진 씨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는군요. 애들 둘이랑 집사람이랑 다 같이 이제 한다고 엉겨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가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을 내가 이제 최대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게 결국 이제 헛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때 가장 힘이 납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또 다른 꿈입니다. 매대 앞에 모여 박장대소하는 상인들. 가만 보니 간판이 좀 이상한데요. 너무 아프다.
바쁘게 이제 메뉴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간판이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떼기가 너무 힘들어서 놓고 장사를 할 때가 있어요. 남기가 더 많이 나왔지.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저기 네. 있는 거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5개월 전 볶음밥으로 장사를 시작한 이응국 씨. 생각만큼 장사가 잘 안 되자 스테이크로 메뉴를 변경했답니다. 과연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메뉴 바꾼 지 3일 돼서 맛평 좀 해볼래? 맛있나?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요즘 시대 보면은 이제 청년 사업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런 거 치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거 볼 때 용기도 대단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손님의 한마디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메뉴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말들이. 이 아싸인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제 옆에 집 파타이 사장님이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친구다 보니까 제가 요식업에 농사를 조금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해본 게 어떻겠냐는 계기에 이제 한번 추천받아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사장님이 친구분까지 같이 여기 시장에서 장사해보자고 네.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끓여드렸죠. 아 근데 만약에 친구가 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같이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될 때까지 뭐 해야지요. 아직 두 번밖에 안 바뀌었잖아. 그렇지. 나 네 번이나 바꿨는데. 그러면 내가 야시장에서 제일 많이 바꾸고 나갈게. 좋아 좋아 좋아. 두 친구에겐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다는데요.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목돈을 모으는 중이랍니다. 그게 얼마 동안 모은 거예요? 1년, 네,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씩 확보하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만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입금이 됐네요. 네. 이곳이 그래도 꿈을 이룬 곳이기도 하지만은 꿈을 더 크게 또 가지게 해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 나가서 이제 친구랑 가게를 동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겠죠. 함께 꾸는 꿈이 있어 힘들어도 쉽게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한편 일찌감치 장사를 마친 오돌뼈 사장님. 마지막 남은 한 그릇을 정석권 포장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야시장 안 장난감 가게. 배달이라도 오신 건가요? 네. 네, 앉아요. 네, 친구. 아, 예. 안녕하세요. 앉아. 이쪽으로 안내해 주셨다는 네. 그분이세요? 네, 네. 아. 인생의 길잡이. 인생의 길잡이요? 인생의 길잡이.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한번 많이 아팠어요. 아픈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 아파가지고 뭐 하던 뭐 일을 아프다 했던 이야기 하나 듣기 싫다. 찾는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 건강하고 적성하고 맞는 일이 될 것 같아가 여기 야시장에 내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걱정이 됐죠. 걱정도 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은요 너무 건강해요.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자기도 알아요. 관리도 잘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서 이렇게 뭐 잡아주고 또 이렇게 만나주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걸 아프고 나서 많이 느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이끌어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또 아팠던 친구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엄청나죠. 그럼 뭐 그 이상 뭐 젊은 사람한테 뭐 못 당한다, 못 이긴다 이런 건 없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같이 있어, 네. 같이 있어서 네. 힘도 더 힘이 덜 들어요. 지금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지금 그때도 어느 날 들어가면 오늘 얘기도 하겠죠. 오늘 어땠다 하고 얘기하겠죠.
근데 오늘은 제일 젊은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의 나이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삶에 치일지라도 가슴 한켠 꽃 피울 꿈이 남아있는 한 여전히 청춘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이 커플. 오늘도 깨가 쏟아지네요. 오늘 뭐 장사가 잘 됐나 봅니다. 두 분이 막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안 돼도 웃어야죠. 네? 야, 그래서 언제 이거 결혼 자금 마련합니까? 어? 그러게요. 결혼 못하게 생겼어요. 평생 못하겠는데요, 결혼. 아, 이게 평생 투잡하셔야 되는 거니까. 끔찍한데. 그래도 옆에 계속 같이 힘이 되주고 하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같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재밌고 즐겁고.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모아서 결혼해야죠. 장가 가야죠. 대형 야시장에서 배운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저희도 투잡인데 다른 분들도 투잡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엄청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고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더 많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야시장 일하면서. 설령 힘들어도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 힘차게 헤쳐나가겠죠. 남들보다 더 긴 밤을 보낸 상인들. 이렇게 또 야시장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묵묵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꿈을 앞당기는 게 아닐까요? 전쟁 같은 주말을 보내고 평일을 맞이한 서문시장 야시장. 주말보다는 조금 차분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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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오늘 마지막 촬영이시죠? 네. 그가 굽는 육전 한 장 한 장에는 가족을 위한 소박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도 손님이 없는 날도 그가 여전히 육전을 굽는 이유입니다. 금, 토, 일 보셨잖아요. 월요일 보시고.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네요. 예, 주말이랑. 오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래왔듯 이 길 위에서 모진 비와 바람,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겠죠. 맞아요. 육전입니다. 육전. 비록 고단한 일상이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어 쉽게 멈추진 않을 겁니다. 전 전부 다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손님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음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있어요. 딱 들어서 그 느끼는 순간 무조건 이제 탑5 안에 들어가야겠다. 예. 그래서 탑5 안에 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쭉쭉 했었어요. 지금 현재도 아직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해야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매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겠죠. 또다시 야시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는 두 사람. 지혜 씨와 미금 씨는 더 큰 꿈을 쫓아 야시장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고 싶을까요? 그대로 이 상호명으로 가서 나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꿈이에요. 일단 지금 꿈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네네네 그러고 나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두 분이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나가서도 함께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더 함께 하고 어차피 시작도 함께 했으니까 그것도 함께 해야죠. 사장님한테는 이 사무시장이 좀 어떤 의미 공간인 것 같아요? 첫 걸음? 그 정도? 꿈을 향한 뭐
첫걸음 아니면 첫걸음이요? 네. 이곳에서의 첫걸음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아직 겉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작은 거에 만족을 하는 편이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앞으로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마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문은 스스로의 꿈이 아닐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유, 네. 반가웠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다들 잘 있어요. 네, 뭔가 좀 든 것 같다. 매일매일 봤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에 별을 품고 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의 빛나는 꿈이 별처럼 영롱하기를 바라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